웨이트도 있고 해가지고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 옆으로 아 김종겸이 지금 황준현 선수를 누르고 있습니다. 김종겸 안쪽으로 말아들면서 와 저쳐냅니다. 자 인코스 한번 찔러보는 황도윤. 어 접촉 조심해야죠. 옆쪽 좀 밀렸는데 자 같이 밟고 들어갑니다. 황도윤이 넘어가려고 되는 모습인데요. 아 스피드 이재명이 가장 중요한 아, 한번 더 듭니다. 아 이중 중돌. 아 이게 지금 뒤에서 휘말린 게 김재현 선수 아니었나요? 95번 김재현 선수가 막힌 것 같은데. 아 김재현 선수가 밑으로 올라가던 상황이었는데요. 김재현 선수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았어요. 그러니까 장현진 선수는 탈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. 회복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군요. 이거는 저 김종겸 선수도 오른쪽에 더 밀리면 잔디밭으로 나가야 돼서 그렇죠. 예,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결국은 김재현 선수 지금 이렇게 연기가 나는 거는 라디에이터 쪽이나 이런 쪽이 좀 데미지를 먹은 것 같거든요. 네. 이렇게 열이 나는 경우는 쉽지 않은 건가요? 어떻습니까? 이렇게 되면은 네. 엔진이 블로우가 될 수도 있어요. 네. 아 그리고 아, 정유원 선수인데 내일 경기도 있는데 아. 그러니까 이게 가장 경계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네. 좀 전해 드렸는데요.